세 번째 시는 문보영 시인의 옆구리 극장이라는 시인데, 아, 이거 제가 추천한 작품이거든요. 이게 뭐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 호텔의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객실이 있고 그 객실에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 그때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호텔의 객실과 복도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복도의 왼쪽에 이 옆구리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벽이 뚫어져 있고 그 안에 영화관이 있거든요. 그 영화관에는 또 공포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이것만으로도 되게 흥미로운 공간 설정인데, 또이 공포 영화는 그냥 공포 영화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재생하는 공포 영화거든요. 그것도 재밌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 시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내 삶이 그대로 영화관에서 재생되는데 느끼는 공포보다는 친구가 이 창문 바깥에 서 있는데 더 공포를 느끼거든요. 이 안정적인 삶이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끝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실제의 삶과 대면할 수도 있다라는 데서 공포를 오히려 느끼는 것 같아요. 허구한 현실이 막 이렇게 주머니처럼 얽혀있는 이런 발상 자체는 사실 뭐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어떤 미스터리한 무대, 호텔의 구조, 이 옆구리 극장이라는 이 공간으로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조화하는 상상력은 또 되게 흔치 않은 거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시가 아닌가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옆구리 극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은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삶의 옆구리에는 극장이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극장을 드나들 수 있고,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공포 영화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특정 이런 공간을 경험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내가 뭐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바대로 쭉 흘러가다가도 소위 우리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내 옆구리에 붙어 있는 극장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제 어떤 사람의 몸으로 생각을 좀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 있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영화를 함께 보고, 또 무서워하면서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보고 싶어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아, 이게 그냥 결국 삶의 한 형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앞에서 읽었던 김승일 시에도 극장이 극장, 나오고, 저는 이 문보영 시인의 옆구리 극장이랑 세계관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평소에 그냥 생각하기에 극이라는 거는 현실과 좀 대비되는 거, 허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현실의 어떤 부분이 특정하게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어쨌든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이두 시인이 주목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해 하신 거 얘기 너무 듣고 안온한 공포? 제가 그런 느낌 있죠. 이 시는 저는 오늘 선정해 주셨던 시 중에서 제일 흥미롭고 제일 잘 읽었었던 시 중에 한 편인데, 그런 것 같아요. 안온한 공포라고 메모를 했었던 이유가, 이 시를 다 읽고 나면은 진짜 현실에는 더 무서운 진짜 공포가 있지만, 나는 가짜 공포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대비 그래도 덜 무서운 공포고, 이 정도 공포까지는 내가 견뎌낼 수 있어라는, 거기 안주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현실로 나아가지 않되 적당히 무서운 공포, 내가 견딜 수 있는 공포 정도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기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느껴져서, 되게 어떤 지점에서는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되게 하나의 한편의 시에서 잘 보여준 것이죠. 사실 이게 근데 우리가 다들 마음속 한편에 가지고 있는 생각 같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대부분 현실과 어떤 가상의 사이, 어떤 경계나 창 같은 거를 많이들 이야기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문장 되게 그 시절이었다 그것도 있는데, 저는 이 어미가 되게 확 와닿았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현재형으로 진행되다가 이 마지막 문장만 과거형 어미가 쓰여요. 이걸 의도하신 건지 아닐지도 있지만, 여태까지는 이게 다 어떤 상영된 그 현재형의 스크립트 내지는 영상 같았고,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모습처럼, 현실의 내가 이 과거의 어떤 시절을, 한 시절을 그 영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마지막 그 어미에서 좀 와가지고, 막 이런 부분도 되게 구조적으로 좀잘 짜인 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시제가 다른 이 문장이, 처음에 이 시가 내가 이야기에서 주목한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이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관찰하는 시점에서 그냥 읽히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인해서 나는 이 이야기의 상고를 벗어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관람하고 뭔가 향유하는 사람 입장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섬뜩했고, 저는 문보영 시인의 시 중에서 이 시가 특별히 뭔가를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복도로 오가는 방향이 좌우라는 방향, 삶의 방향이고, 극장으로 내려가는 방향은 도망의 방향이고, 그것을 반복, 우리는 이 짓을 복도를 살아내며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딱 이미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니까 어떤 여백을 찾을 수 없는 시라고 했을 때는. 그럼 뭐 다음 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시입니다. 중혜은 시인의 고래놀이라는 시인데요. 나진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네, 고래놀이라는 시는 이 모래놀이에 관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면들,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중첩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비유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인데요. 단차가 있는 이런 공간에서 모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들이 그 미끄럼틀로 모래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그런 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등장을 해서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뭐 슬픔이나 아니면 어떤 거리감, 배리감 그런 것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고, 여기다가 이제 모래의 놀이를 이제 몰래 놀이로 이제 바꾸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꿈꾼다든가 이렇게 내가 몰래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살짝 바꾸면서 그런 마음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진심으로 사랑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듣는 문장인데 사실은 그 안에 격차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의 격차까지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재밌게 직조된 꿈과 현실 간의 뭐 이격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준 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그냥 애틋한 사랑시로 읽기는 했거든요. 처음 읽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간격이랄까 매끈한 거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모래를 밟으면 어떤 둘 사이에 그래도 흔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게는 어떻게든 좀 억지로 이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로 저는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시 중에서 제일 여리고 섬세한 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이 시는 어떤 지점에서 저는 제일 아리송한 시이기도 했는데, 그냥 이 시가 전반적으로 주는 그 되게 이렇게 고운 모래를 이렇게 흩뿌려 놓는 듯한 그런 이미지나 뉘앙스가 그냥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시가 이렇게 물론 구절구절 다 의미가 이제 있지만,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디에서 이 시가 시작됐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미끄럼틀 타려고 모래를 다 치웠는데 오빠가 미끄럼틀에 몰래 올렸어. 이 말이 이 시를 촉발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엄마에게 와서 뭐 어떤 보호자에게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그 보호자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일단 이 보호자는 이 아이를 보살피고 돕고 뭔가 돌봐주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마음 안에 굉장히 모래가 서걱거리고 있고, 이 모래라는 말이 몰래 모래 올렸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아이의 발음이라는 게 조금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몰래로 들렸을 수도 있고 실제로 몰래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이 상황 자체가 고달픈 그런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래놀이라는 제목이나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는 것, 그냥 오빠가 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외운 어떤 일상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화자에게는 구하고 돕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하는 되게 뭔가 중대한 문제로 이렇게 뭔가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뭔가 마음이 무겁고 아픈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모래놀이라는 것 자체는 애기들이 보통 하는 양말, 옷, 뭐 손, 얼굴 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괜찮아, 괜찮아 해도 돼 하고 이제 뒤에 뒤치다꺼리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진심으로와 사랑하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멀었다. 이게 엄마 괜찮아? 물었는데 괜찮아. 약간 이 간격 같은. 이 꽝물고 가면 괜찮네, 괜찮지 않아? 진짜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한데 그 뒷일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의 무게 그리고 약간 육아의 무게. 근데 저는 뭐 아이와 부모의 관계로 아예 집중해서 생각하진 않았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모래나 모래놀이라는 어떤 상징이 어떻게 지금 이 시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이 사실은 모래를 염두에 두고 쓰인 구절들이 많아요. 뭐 다 털어낸다, 뭐 수북히 쌓인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래라는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아이들이 그냥 얇은 팔로도 막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또 이게 아무리 털어도 털리지 않는 어떤 종류의 존재이기도 하고 너무 많으면 사람을 정말 질식시킬 수도 있는 성질이 되기도 하고 모래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부서지고 훼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지금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여러 가지로 어떤 회의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말 이 시의 정념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되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동시에 그 아이의 얇은 팔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도 굉장히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여린 존재, 나도 힘들고 쟤도 보호해야 돼.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지금 힘든 거죠, 이 화자에게.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랑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불가능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멈춰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쉬었다가 소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